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독 깜빡하셨죠?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하면 되니까요. 저는 지금부터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 실제 일어났던 일에 대한 목격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4년 3월 2일 여기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오후 11시 35분경에 그 아르헨티나 한 마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집주인 시몬은 집 밖에 있는 개집에서 개가 막 겁에 질려가지고 큰 소리로 낑낑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녀는 놀라서 잠에서 깨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무슨 일이지? 하고 보게 되죠. 그런데 10m 정도 이상 떨어진 앞에 집의 지붕 위에 한 남자가 말없이 서 있는 거예요. 키가 상당히 큰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무척 야였고요. 그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망토를 입고 있었는데 글쎄요, 약간 분위기가 상당히 이상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녀가 절대 잊을 수 없었던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눈빛이 빨간색으로 빛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성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죠.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변하지 않은 채 그냥 살짝 웃음만 지어 보이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쁜 웃음이었죠. 시몬은 너무 깜짝 놀라서 몸둘 바를 몰라 하다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와중에 이 정체 모를 남성이 그 앞집 지붕에서 훌쩍 뛰어내려 자기네 집 정원으로 내려오고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서 커다란 비명을 질렀어요. 더욱더 가까이에서 본 그 남자는 키가 적어도 2m는 됐고요. 검정색 모자 같은 거를 썼었고 또 빨간색 눈이 상당히 도드라졌죠. 시몬은 전화기를 들고 급히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는데요. 남성이 이때 시몬이 전화하고 있는 바로 옆 창문까지 가까이 다가옵니다. 창밖에서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시몬은 상당히 차가운데요. 그러다 그가 다시 기분 나쁘게 웃음을 짓고 제자리에서 한껏 뛰어서 높이 4m가 넘는 시몬의 집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붕에는 쇠사슬을 끄는 소리와 함께 걷는 소리가 들렸고요. 이후에 그는 다른 지붕으로 뛰어올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냥 누군가의 꿈속에나 나올 듯한 이야기인데요. 현장에 경찰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인상착의를 묻고 조사를 했지만 사실 경찰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쉽게 믿어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시몬이 뭔가 악몽을 꾸다 깨어나서 신고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가 했죠. 그런데 일주일 후였어요. 2004년 3월 9일입니다. 새벽 1시경 시몬의 마을에서는 늦은 밤 누군가 휘파람을 불고 있었죠. 이 소리를 듣고 새벽에 잠에서 깬 53살의 여인은 창밖을 내다보게 되는데요. 집 근처의 어두운 골목에서 검정색 약간 정장 차림이라고 할까요? 이런 정체불명의 아주 키가 큰 청년이 휘파람을 불면서 걸어가다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영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여성은 옆을 돌아서 잠자는 남편을 깨우게 되는데요. 여보, 좀 밖에 좀 봐요. 불과 남편을 깨우는 5초도 안 되는 사이에 뒤를 돌았더니 갑자기 그 두 눈이 빨갛게 빛나기 시작한 청년이 높이 3m가 넘는 골목의 담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돌았다가 했는데 위치를 변경해서 3m나 되는 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부부는 이 이상한 광경에 잠시 말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윽고 그가 다른 집 지붕으로 향해 날아가는 걸 봤고요. 이 부인하고 남편은 밖으로 나가서 그를 추격하기 시작하죠.
추격 당시 다행히 부인은 휴대폰으로 경찰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이 문제의 괴한은 어디론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죠. 마치 영화의 시나리오나 나올 것 같은 이 목격담은 2004년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비슷한 외모의 남자가 약 150년 전부터 각 나라의 괴담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은 1837년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처음 나타난 바로 이 의문의 괴한은요, 당시에 스프링드 힐드 잭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스프링드 힐드 잭. 그 당시의 목격담은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세세하게 전해지고 있진 않은데요. 사람들의 이야기들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는 높게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녔는데 그 높이가요 아주 높아서 일반 사람들로서는 절대 넘지 못할 담도 그는 훌떡 넘어갔다고 해요. 또 다른 특징. 1837년 10월 이 괴한은 마리라는 여성과 마주치게 되는데 이게 뭔가 그 본능적이었는지 젊은 여성 마리에게 괴한은 키스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몸까지 더듬기 시작하죠. 놀란 여성은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후 마리의 진술에서는 그 살갗에 닿은 이 스프링드 힐드의 남자의 피부는 아주 차가웠다고 해요. 수많은 과거 괴담에 의하면 스프링드 힐드는 키가 아주 크고 또 매우 말랐으며 또 다른 특징은 머리에 뭔가 마스크 같은 걸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신고 있는 그 부츠의 뒤꿈치에 스프링 같은 게 달려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보편적으로 그의 얼굴은 약간 악마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괴담들에서요. 그런데 그의 옷차림은 얼굴에 비해서 상당히 신사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앞서 있었던 마리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스프링 힐드 잭은 여자를 상당히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공격한 많은 피해자들이 주로 여성이었고요. 여성을 납치하거나 또는 지나가는 여자의 얼굴에 막무가내로 키스를 하는 추행을 벌였다고 합니다. 뭐 괴담이겠지만 요즘같이 미투 운동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시대에 살았더라면 사람이든 귀신이든 악마든 철창감이겠죠. 어쨌든 영국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1837년 런던 시장이었던 존 코안은요, 이 스프링 힐드 잭에 대한 그 사람들의 항의가 너무도 거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힐드 잭을 잡아라 라는 수색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 당시 신문이나 책들에서는 그의 정체에 대해 귀신이나 악마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던 중 다음 해입니다. 1838년 2월 19일 스프링 힐드 잭은 10대 소녀인 제인의 집을 찾게 되는데요. 이때 제인은 스프링 힐드 잭의 모습을 아주 가까이서 보았다고 합니다. 망토를 걸치고 있는 그는 키가 아주 크고 말랐고요. 특이한 점은 입에서 파랗고 하얀 불길을 내뿜었다고 해요. 눈은 빨간색이었고 두상은 악마와 같았고 손톱이 갈고리처럼 길었다고 하고요. 이 제인이 남겨놓은 기록에 의해서 우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그의 자세한 옷차림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요. 몸에 좀 딱 달라붙는 듯한 그런 타이즈를 신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몸 전체에 약간 되게 꽉 끼는 방수복 같은 것을 입었다는 표기도 있었어요. 또한 오일을 발라놓은 듯 몸 전체가 번들거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하지만 악마 같은 얼굴에 어떤 신사적인 옷차림의 모습은 일관되었습니다. 스프링 힐드 잭은 제인에게 나타나서 그녀를 납치하려고 목을 잡아채게 돼요. 근데 더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제인의 언니가 때마침 집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망을 갖고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인을 공격한 지 8일 후 1838년 2월 27일 또다시 10대 소녀인 루시가 표적이 됩니다. 그녀는 작은 언덕을 건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이때 망토를 걸친 괴한이 다가오게 되죠. 가까이서 그의 얼굴을 봤는데요. 괴한은 루시의 얼굴에 푸른색 불길을 내뱉었고 그 불길에 루시는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막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에 엎드려서 격하게 떨었죠. 시간이 좀 지난 후에야 근처에 집에 있던 루시의 형제가 이 비명 소리를 듣고 루시를 찾아 나섰고 루시는 아직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 떨고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죠. 이후에 그의 등장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1850년대에 들어서면서 뭐 그 거리의 병사들에게 뺨을 때리는 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를 잡기 위한 덫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스프링힐 디잭이었다라는 건 확실하지 않지만요. 1877년까지 종종 나타나다가 호련이 잠시 동안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1904년 9월 에버튼에 출몰합니다. 이 동네의 한 교회 지붕에서 그가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목격담에 따르면 그는 검은 망토에 흰 바지를 입고 있었고요. 달걀형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뛰어내려서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친 것처럼 막 웃어댔대요. 그리고 갑자기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공포감을 조성했죠. 옆에 보시는 사진은 그와 관련된 스프링힐드 잭과 관련된 사파 사진일 뿐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다시 높게 뛰어 올라가지고 다른 지붕을 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이후 49년이 지난 1953년 6월 똑같은 인상착의 이 신기한 사람이 미국 텍사스에서도 목격이 됩니다. 그를 목격한 사람은 가족이었는데요. 힐다와 주디아 하워드. 그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피부에 쫙 달라붙는 타이즈 바지와 부츠를 신고 있었고 붙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1953년 그가 발견된 당시의 그 특이한 점은 그가 나무 위로 뛰어 올랐는데 하늘에 있던 UFO 형체와 함께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목격은 과거사에서 유일하게 스프링힐드 잭이 UFO와 비슷한 물체와 목격되었다고 알려진 사례입니다. 더 타임즈에서는요, 이 일을 제보를 받긴 했지만 당시 수사관들은요, 그 가족들이 단체로 뭔가 좀 집단 히스테리에 걸려서 괴생명체를 본 것으로 착각했다면서 사건을 정리했다고 해요. 그들이 본 건 정말 환영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독특한 외모에 높이 뛰어오르는 빨간 눈의 괴한. 그는요, 상상화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데요. 1837년부터 2004년까지 약 150년 동안 미담에서 계속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힐드 잭, 그는 실존하는 걸까요? 그리고 실존한다면 그는 언제 다시 등장하게 될까요? 토요미스테리 다음 이야기는 아래의 영상에서 확인하세요.